친구가 자기 가게에 와서 일을 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친구 덕에 가서 일을 하고 잘, 다 같이 잘 지냈는데 가게가 저 포함해서 4명밖에 없어요. 사장님이랑 저랑 그 친구랑 50대 언니인 거예요. 근데 한 2주 전인가 제가 가방에 12만 원을 넣고 갔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황당하긴 했는데 내가 바깥에서 잃어버렸겠지 생각을 하고 또 며칠 전에 지갑에 3만 원 넣고 갔는데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딱 의심 가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저는 친구 같은데 이제 이게 심증은 있고 물증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친구가 찔렸는지 쉬는 공간에 자기 가방을 자기 일하는 방으로 옮겨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사자로 온건 알겠는데 너무 억울하고 그 친구한테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란스럽고 그 언니한테도 혹시 소지품 잃어버린 거 있냐고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고 저도 모르게 그 언니한테 그 사실을 말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말을 언니한테 하자마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사장님한테도 말하지 말고 둘만 알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도 말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결이 된다는 확신도 안 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12만 원 이렇게 분실했을 때는 내 불찰이니까 했는데 이게 두 번째로 없어지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답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라고 강의했냐면, 사기치는 놈이 있고, 사기 당하는 놈이 있고, 도둑질 하는 놈이 있고, 소도둑 당하는 놈이 정확히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기를 당한다든지, 도둑질을 당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뇌를 점검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라. 그죠? 내가 한번 돈을 더 가서 잃어버렸잖아. 잃어버렸으면 내가 스스로 단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뭔가 관리를 소홀했구나. 자연의 법칙이 어떤 게 있냐면요. 10명의 신장들이 있어도, 대신들이 있어도, 내 앞에는 한 사람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그랬잖아요. 내가 뭐 하면 전부 다 자연이 다 보호해줄 거야. 자연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신들이 하는 거잖아. 신들이 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일신장이기 때문에 내가 단둘이 하는 게더 낫죠. 그리고 내 앞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이 있으면 사람하고 집중 내가 어떻게 언어를 해가지고 풀어나가면요. 10신장이 전부 다할수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다할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최고의 신장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서로 언어를 하면요. 안 풀릴 일이 없는 거라. 신한테 의존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내 스스로 다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뭔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들이 전부 다 내가 가게를 하든 뭔가 활동을 하든 간에 나한테 전부 다 인연들을 다 보내줘요. 기본 인연을 갖다 정확하게 30% 보내주거든. 근데 30%딱 보내주고 그 끝이라. 그러면 이 인연을 갖다 나한테 30%딱 줬을 때 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바르게 대하고 이 사람을 포용하고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면요. 이 사람도 나를 존중하면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게끔 돼 있어. 근데 신은 처음에 니한테 30%만 인연을 딱, 기본 인연을 딱 줬는데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 사람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면서 바르게 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갖다 나를 갖다가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믿고 따르게 되면 내 뒤에 지금 신들이 또 있잖아요. 이 사람, 인연이 또 있잖아.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바르게 되는데 이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또 2차적으로 있고 또 3차적으로 있고 4차적으로 5차적으로 7차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연결되네. 나는 누구를 대하는 거야? 기본 인연들을 내가 바르게 되었는데 내 뒤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아까 가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나한테 기본 인연을 갖다 30% 줬는데 내가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왜?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그돈 벌려고 하면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나요? 아니죠. 물건 가지고 흥정하다 시간 다 보내는 거라. 요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못 대가지고 사람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을 놓치면 수입도 다 놓치고 다 떠나간 거거든. 그러면은 기본 인연을 30% 좀 땡이에요. 더안 줘. 근데 이 사람 뒤에 전부 다 내가 바르게 돼가 이 사람 뒤에 전부 다 인연을 갖다 끌어당겼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실력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사람을 다 놓쳐버렸는데 사람을 다 놓쳐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니 1차적으로 가게 문 닫아야 돼. 억지로 뭐 하대요? 영끌 또 나오잖아. 엄마 나좀돈좀 빌려줘. 이모 돈좀 빌려줘. 은행에서 돈좀 빌려줘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막 끌고 가는 거야. 억지로 엄마. 그래서 3년 안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억지로 꽉 하다 보니까 나중에 6년 돼, 7년 되면 망해야 안 망해요? 망하는데 더 크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운영해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돼가지고 사람을 다 놓쳐버렸으면 아, 내 실력이 뭔가 부족하구나.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뭐 산에 뭐 도인을 찾아가든, 아니 목사님을 찾아가든, 스님을 찾아가든, 아니 사회 멘토를 찾아가든, 누굴 찾아가지고 내를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내가 가게를 했었는데 내 가게에 오는 손님들 다 놓치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내 딸은 열심히 써가빠지 한다고 아침 일찍이나 가게 문 열고 서태문 저녁에 늦게까지 닫았는데 내가 왜 이 가게 문을 닫게 만들었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정확하게 내가 물을 줄 알아야 돼. 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근데 이런 공부를 처음부터 안 하고 내가 왜 지금 사업이 실패했는지 이건 처음부터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전부 다 어떻게 다시 빚내가지고 전부 다 은행 다 대출 받아가지고 전부 다 뭐 2차적으로 사업을 딱 펼치는 거야. 그러면 1차에서 실패를 했는데 2차에서 내가 왜 어려워진지를 일가다 점검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했는데 2차에서 내 사업이 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이것도 2차도 또 망해. 어떤 사람도 3차까지 또 재기하더라니까. 그러면 3차까지 망하면요, 나는 영혼이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돼가지고 나는 엄청난 빚더미 올라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회생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만드는 거야? 내 실력이. 그래서 내가 뭔가 어려졌을 때는 물어가지고 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물었잖아요. 내가 1차적으로 지금 도둑질 당했는데, 그럼 2차적으로 또 당했는데, 그럼 누가 지금 단도를 못한 거야? 내가 지금 단도를 지금 못한 거야. 1차적으로는 자연히 너한테 시험 칠 수도 있는 거죠. 돈을 갖다 누가 훔쳐가서 그러면 아,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좀 있는가 같다. 내를 좀 점검해가지고 다시 내려 어떻게 단들을 좀 잘 해놔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다음에 돈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 들고 다니야 돼? 아니죠. 그냥 인출 카드 있잖아요. 왜? 카드만 하나 딱 있고 내가 카드로 써야 되는데 현금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거든 지금. 근데 현금을 지금 들고 다닌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관리를 지금 단도리를 못하는 바람에 저 사람을 지금 도둑질하시는 도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본 거야. 이거 사기 당한 사람은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영혼의 실력이 좋았으면 저 사람이 나를 상해치러 왔을 때 내가 저 사람이 사회꾼임을 정확히 알았으면 내가 안 당하죠. 내가 안 당하면요 저 사람은 사회꾼이 될 일이 절대로 없는 거라. 근데 내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사기를 당해놓고 나중에 누굴 뭐라는 거야? 나한테 사기친 놈을 갖다 저 놈을 때려 죽일 놈이라고 엄청나게 미워하는 거야. 왜? 그건 네가 단둘이 잘했으면 저 사람 사회꾼이 안 되지. 저 사람이 나하고 어디 투자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뭐 10억 투자하면 100억을 번다고 했는데 그게 내가 사기임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단둘을 잘했으면요 나도 피해를 안 입고 저 사람도 사기꾼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왜 사기꾼이 됐어요? 내 때문에 지금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지금 달고 있는 거라. 근데 내가 돈을 지갑에 있는 돈을 갖다가 내 현금을 안 들고 다니고 내 크레딧 카드를 들고 다녔으면은 저 사람이 이토록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도둑놈이 절대로 안 돼. 근데 내가 한 번 당해가지고 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단들을 잘하고 있으면요 내가 10만 원 갖다 내 도둑질 당했으면요 내가 그런 마음대로 딱 접근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 10만 원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배로 다 채워줘요. 왜? 너는 그 공부가 됐다. 하나님은요 절대 10원짜리 떼먹지 않거든. 네가 공부가 얼마큼 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도둑질 하나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사자 역할을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싸까지 갔을 때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정확하게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때 공부가 됐다 그러면 아 내가 관리를 잘못했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전부 다 도둑놈으로 내가 만들어버렸구나. 내 잘못이 크구나. 다음에는 좀 단둘을 잘 해야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했으면요 절대로 그 2차적으로 이놈의 도둑놈이 안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는 자리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너는 오케이 딱 됐기 때문에 다음에 그 잃어버린 돈을 정확하게 다 배로 메꿔줘요. 나도 모르게. 왜 손님이 오늘 세 사람 왔으면 다음에 한 다섯 사람 오면 그거 메꿔지는 거 아니에요? 손님 한 사람만 더 오면 다 메꿔지는 거잖아. 자네 이걸 본다니까.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거지.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우니까 법문 많이 들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멘토가 지금 도반님한테 법문 많이 들으세요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지금 했냐면 하나님이 표적 주는 거예요. 맞죠? 네. 법문 많이 들으라고 표적 주는 거야. 정확하게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내를 점검하라 했잖아. 아 내가 법문을 좀 소홀히 들었구나. 내가 깊이 있게 좀 만져봐야 되겠다고 열심히 있다 가게를 더 들어보니까 아 내 잘못을 위해서 이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내가 이 지금 도둑놈을 불러들이고 내가 사기꾼을 내가 스스로 불러들이구나. 내가 불러들여놓고 내가 지금 잘못해놓고 상대를 갖다 몰아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적반하장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탓하고 상대를 불편하시는 자기 영적인 의미도 없다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환경을 지금 스스로 지금 만들어내고 이 사람을 내가 사자를 이 마장을 내가 스스로 불러들여놨는데 이 사람이 갖다 내 돈을 훔쳐갔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도둑놈이라 버리면 이거는 자연의 원리를 모르고 있다라고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깊이를 못 만진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법문 많이 들어라. 멘토 강의를 열심히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르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적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사기 당하는 것도 표적이에요. 내가 도둑 당하는 것도 표적이라.
어떤 사람이 내 말을 하고 내 말을 지금 막 씹고 있자 이것도 빨리 전부 다 표적이야. 나한테 어떤 소문이 들어오자 이것도 표적이라. 나한테 어떤 사건 사고 났어요. 그죠? 길 가다가 넘어져서 이것도 전부 다 뭐냐면 표적이거든요. 왜 표적을 주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놈아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자연이. 자연은 이렇게 표적을 주거든요.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적반하장이에요. 내가 잘못해내고 저놈을 도둑놈이라고, 내가 잘못해내고 저놈을 갖다 사기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저 사자들을 지금 누가 불러들이냐면 내가 스스로 지금 다 불러들였다. 내가 불러들이려고 상대를 탓하고 불평불만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회가 잘못 들어가도 무슨 일이 많아도 상대를 탓하고 불평불만할 수가 없느냐. 내 잘못을 인해가지고 내 사회를 방치하고 이 국민들을 방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방치하고 내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노력해 왔기 때문에 내가 방치한 만큼 나한테는 정확하게 저런 일이 다 일어나는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이 사회와 이 국민들을 방치한 만큼 정확하게 나한테도 그러한 일이 닥치게끔 되어 있다. 근데 내가 열심히 내가 바르게 공부할 때는요 절대 나한테 표적을 안 줘. 도둑님이 오다가도요 나 지갑이 지금 저 1,000만 원 딱 현금 딱 가지고 있어요. 현금 딱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네 1,000만 원 절대 안 가져가고 옆에 있는 지갑 10만 원 있자 10만 원 또 가져간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 뭐를 딱 틀어가지고 저쪽에 1,000만 원 절대 안 보이게 만들어. 와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표적을 줄 필요도 없고 돈을 도납당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깨우쳐 주려 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 근데 이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딱 가져가 나는 1,000만 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르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표적을 안 준다. 그렇게 했는데 표적 줬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를 갖다 깨닫게 해서 하는 거니까 내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지. 저놈이 도둑놈이다. 저놈이 사기꾼이다. 저놈이 나쁘고 취 때려줄 놈이라고 절대 상대를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